말도 많았던 평화의 댐이 공사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화의 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125m, 길이 602m의 크기로 26억 톤의 물을 가둘 수 있습니다. 소양강 댐과 충주 댐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댐입니다. 18년 만에 완공됐다 그래가지고 와봤는데요. 되게 댐이 멋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이처럼 20년 가까이 공사가 오래 진행된 것은 평화의 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그동안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6년 오공 정권은 직선제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금강산 댐이라는 카드를 내놓습니다. 639억 원의 국민 성금이 투입된 평화의 댐 공사는 그러나 지난 90년 금강산 댐 위협이 과장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중단됩니다. 10여 년이 흐른 2002년 임남댐으로 이름을 바꾼 금강산 댐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정부는 2단계 증축 공사를 선언하고 공사를 재개합니다. 북한강 상류에 대해서는 완벽한 홍수 대책이 마련됐고 또 한강 본류 구간에서도 치수 대책을 함에 있어서 한결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에 물 문화관과 연못 등을 조성해 남북 대치 상황에서 태어난 평화의 댐을 관광 명소로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